목포시는 대조기인 오는 20일부터 23일 새벽 바닷물 수위가 5m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목포시는 비상 근무반을 편성하고 배수 펌프장과 배수 관문, 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 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속표상 4.9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하고 침수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